오늘은 남자의 차 랜드로버 디펜더 V8을 살펴봅니다. 최고 525마력을 발휘하는 디펜더 V8은 한 차원 높은 온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뽐내는 동시에 70년대 스테이지 1 V8, 90년대 디펜더 웍스 V8의 계보를 잇습니다. 신차는 V8 슈퍼차저 엔진과 더불어 11.4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525마력의 5.0L V8 슈퍼차저 엔진은 튜닝된 트랜스미션 및 서스펜션과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온오프로드 퍼포먼스를 실현합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도 5.2초면 충분합니다. 최고속도 역시 시속 240km에 이릅니다. 디펜더 V8을 위한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은 큼직한 안티롤바 토크 벡터링과 만나 롤을 최대한 억제해 코너에서 민첩한 몸놀림을 구현합니다. 11.4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도 업데이트의 일부입니다. 해당 기능은 향상된 반응속도 및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자랑합니다. 익스테리어에서는 큼직한 22인치 휠 V8 블루 캘리퍼 쿼드 파이프로 특별함을 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펜더 V8의 강력한 퍼포먼스 를 눈과 귀를 통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